여러분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게 되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면은 뭐 그게 일주가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탄로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작업 직업 세계나 생활인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직하게 되면은 성실하게 되고 당연히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미국 대통령 선거 이런 보도도 보면은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너무나 여러분들 친민주당적인 행보를 지금까지 보여왔거든요. 그 친민주당적인 행보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자의적이고 악의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근래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이 태세를 급속히 바꿔가지고 사실 보도를 하기 시작한 걸 보고 이렇게 사실을 처음부터 국민들이나 독자들이 공평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 보도를 왜 안 하는지 그런 점이 궁금했는데 드디어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의 전망에 그동안 여러분들 트럼프 보를 악마로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던 조선일보가 최근에 연속적으로 뭡니까? 그냥 사실 보도를 하는 걸 보고 좀 놀랍기도 하고 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오늘 조선일보의 이민석 특파원, 와신턴 특파원이 또 보낸 속보 형식의 여러분들 그 기사입니다. 트럼프가 선거인단 276명을 확보해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대통령 선거 예측에서 역전. 그동안 계속해서 뭡니까? 해리스 절대 우세로 조선일보가 보도를 해온 겁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던지 그동안 해리스가 앞선다고 주구장창 기사를 쏜 조선일보는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설명할 논리도 염치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00명이 찬성하고 30명이 반대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선일보가 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도를 해온 겁니다. 왜 하던 대로 해리스 해리스 해야 되지 우리 대조선일보가 그렇게 뚝심이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정보력이 밑바닥으로 떨어진 겁니까? 이걸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접하는 정보가 기자들보다 훨씬 더 우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88명이 동의를 하고 27명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거짓 보도를 해왔던 걸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린 워싱턴 포스트만 끝까지 우기는 모양입니다. 나머지 뉴욕타임스는 눈치 보기 시작했고 디시전 데스크 HQ 미국의 의회 전문 신문인 더 힐과 합동을 한 디시전 데스크 HQ는 지난 대선 때도 바이든이 우세하다고 했었던 기관입니다. 그 기관조차도 7개 경합주에 전부 앞선다는 것을 어제 여러분 상세하게 제가 더 힐 디시전 데스크 HQ 공동 여론조사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디시전 데스크 HQ조차도 트럼프가 경합주 7곳에서 모두 우세하다고 말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태세 전환하십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해리스가 될 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선거 결과는 여러분들 나중에 다 공개되고 난 다음에 이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미국 선거가 공정하게 치루진다는 가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이민석 특파원이 이례적으로 보도를 내보낸 걸 보게 되면은 미국에 속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영국의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 여론조사를 발표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에게 앞서고 있다는 유력 매체들의 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로 공식 선출된 지난 8월 1일에 두 사람은 1%포인트, 2%포인트 차이 초접전을 벌려왔지만 선거를 코앞에 두고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분석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그동안 관망하던 다수의 미국 언론도 트럼프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런 보도를 여러분들 접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생경한 겁니다. 이제서야 조선일보가 사실을 보도해야겠다고 그렇게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이러면 제가 트럼프가 반드시 당선돼야 되거나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선거는 끝나봐야 하니까 왜 공정선거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지만 조선이 이렇게 태세 전환하는 것 자체가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태세 전환 했으면 얼마나 여러분 욕을 먹었겠습니까.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0월 21일 영국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자체 선거 결과 예측 모델을 통해서 트럼프가 전체 선거인단 총 538명 가운데 과반인 27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262명의 확보에 그친 해리스에게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당선 확률을 54%, 해리스는 45%로 봤다. 이 모델에서 트럼프가 해리스에게 이긴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지난 8월 초 이후 2개월 만이다. 하나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여러분들 예측 모델을 사용한 것이고, 그러나 100% 확신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선거가 공정해야 되니까. 경합주 7군 내가 공정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게 가장 이제 여러분 우려하는 점이고 관전 포인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류 언론이 아니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비교적 공정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코노미스트가 54대 45로 트럼프 우세를 여러분들 점친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컬럼비아 대학과 함께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그러니까 하나는 여러분들 그냥 일반 사설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라 컬럼비아 대학교 정치연구소 이런 데겠죠. 이코노미스트가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기관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신뢰가 더 가는 겁니다. 주별 여론조사를 종합한 뒤 지역 내 경제 통계와 인구 구성비 성향, 과거 선거 결과 등 여러 지표를 대입한 뒤 보정을 거치는 방법으로 자체 당선 가능성을 예측한다. 이코노미스 분석에서 트럼프는 7개 경합주 가운데 선거인단 19명이 걸린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니아를 비롯해서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등 5곳의 해리스를 지쳤고, 해리스는 미시간과 네바다 두 곳에서만 트럼프를 앞섰다. 미시간이 아마 16명일 겁니다. 네바다가 뭐 4명인가 5명 정도 되니까. 그 이코노미스트 여러분들 전망이 비교적 이런 주류 언론 가운데 이코노미스트는 좀 더 객관적으로 정평이 나있고, 미국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금 더 나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이어서 특별하게 이코노미스트와 콜롬비아 대학의 여러분들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2대 48. 지난달 중순까지 이 같은 모델 이코노미스트와 콜롬비아의 공동연구는 해리스의 승리 가능성이 55, 트럼프가 45. 그러니까 계속 상승무드를 트럼프가 타는 겁니다. 그 주요 원인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흑인 라틴계 유권자들이 해리스 지지에서 나와버린 겁니다. 트럼프를 지지한 라틴계 유권자는 49%, 해리스를 지지한 라틴계 비중은 38%. 전통적인 지지 세력인 노조, 흑인, 라틴계가 이번 2024년도 선거에서 트럼프 지지 쪽으로 선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다. 경제 문제가 클 겁니다. 그다음 불법 이민 문제 두 가지가. 고물가 고금리,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거죠. 뉴욕타임스는 해리스 트럼프 모두 막판 10여 일 동안 주요 경합주에 있는 흑인 라틴계 부동층의 포심을 사로잡게 사발을 걸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이 정도로 여러분들 보도할 정도가 되면 상당히 수세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뉴욕타임스가 이 정도로 여러분들 발표할 것 같다면. 그다음에 여러분들 워싱턴 포스트가 미시간, 조지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네 곳의 트럼프를 오차 범위 내에서 해리스가 앞섰고,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두 곳에서만 트럼프가 앞섰고, 네바다는 동률이다. 전형적인 여러분들 친민주당 계열인 워싱턴 포스트가 이 정도로 소극적으로 보도할 정도가 되면은 해리스 후보가 상당히 열세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지만 아주 압도적인 뭐죠? 그냥 사실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작심하고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매체가 뉴욕타임스하고 여러분들 워싱턴 포스트지 않습니까?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타임스를 그대로 받아서 국내에서 연합뉴스부터 시작해서 다 쓰니까 일방적인 그런 기사를 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선거 막판에 2주 전에 이 정도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해리스 후보가 상당히 어렵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